1972년 12월, 세르히오 카탈란 씨는 칠레의 안데스 깊은 산골짜기 강가에서 소떼를 데리고 나와 소풀을 뜯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인기척이 느껴져서 강 건너를 보니 웬 거지꼴을 한 두 남자가 도와달라는 듯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온 누구였을까요? 1972년 10월, 우루과이 아마추어 럭비 선수들은 이웃나라 칠레에서 있을 럭비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전세기를 빌려 탔어요. 모두 45명이 탔고 럭비 선수 외에도 가족들과 승무원들도 있었습니다. 평범한 비행이어서 이렇게 단순하게 가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져서 멘도사라는 도시에 착륙하게 됩니다. 다음날 오전에 다시 출발을 하는데 이 짧은 구간 사이에 굉장히 높은 안데스 산맥이 있어서 이렇게 직진으로 갈 수가 없었죠. 학생들이 빌린 비행기가 힘이 안 좋은 모델이어서 산 너머 높게 날 수가 없었어요. 비행은 이런 식으로 돌아서 갈 계획이었는데 결국 안데스 산맥 깊은 곳에 추락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산맥을 다 통과하기 전에 너무 일찍 북쪽으로 꺾는 바람에 일어난 사고였어요. 공식 조사에서도 기상 문제가 아닌 조종사 실수로 인해 추락한 것으로 결론 지어졌어요. 비행기가 눈에 미끄러지면서 꼬리, 날개를 포함한 여러 부분이 분리되었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꽤 많이 생존한 채로 사방에 눈밖에 없는 산속에 고립됐죠. 조종사 두 명이 모두 사망했기 때문에 산속 어디쯤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통신 장비도 모두 박살난 상태였습니다. 1시간 이내에 칠레 정부는 비행기가 실종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구조기 4대를 바로 출동시켰지만 추락 지점을 못 찾았고 8일간 수십 대를 더 띄워서 추락 지점 위로도 몇 차례 수색했지만 눈 속에 있던 하얀색 비행기 잔해를 발견하지는 못한 채 포기합니다. 널리고 널린 게 눈이라 녹여서 마실 물은 넘쳐났지만 식량이 문제였어요. 비행기 안에 있던 비상식량을 나눠 먹으며 버티고 있었는데 17일째 되던 날 밤에는 눈사태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생존자는 19명이 되었죠. 더 이상 먹을 음식이 없어서 죽은 친구들의 시신을 이용해서 생존하는 결정을 해야만 했죠. 61일째 되는 날에 일행 중 3명은 최대한 따뜻하게 옷을 껴입고 식량을 준비해서 산 넘어 도움을 요청하러 출발합니다. 모두 단합해서 가장 따뜻한 등산 장비를 만들어서 그 3명에게 몰아줍니다. 셋 중 로베르토와 난도가 첫 번째 산에 올라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니 멀리 지평선까지 모두 눈뿐이었습니다. 로베르토는 동쪽에 정말 희미하게 도로 같아 보이는 것을 봤고 난도는 훨씬 먼 서쪽 지평선 너머로 푸른 골짜기가 보이는 것 같다고 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한참을 다퉜는데 난도가 말빨이도 좋았는지 결국 서쪽으로 향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로베르토가 본 것은 도로가 맞았습니다. 그쪽에는 오래된 호텔도 있었어서 만약 동쪽으로 걸어갔다면 훨씬 빨리 눈을 벗어날 수 있었죠. 어쨌든 난도의 리드에 따라 8일간 38km 거리를 걸어서 갑니다. 처음에는 정말 추워서 죽을 뻔했지만 계속 걷다 보니 점차 날씨는 풀리고 나무가 보이더니 호수가 나오고 시냇물을 발견하고 푸른 초원에까지 다다르게 되죠. 온갖 고생 끝에 그들은 한 강가에 도착하고 건너편에서 소풀을 뜯기고 있는 목동 세르히오 카탈란 씨를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을 갈라놓은 강의 물살 소리가 너무 커서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없었고요. 결국 짧은 노트를 써서 볼펜에 묶어 강 건너로 던집니다. 저는 산에 추락한 비행기에서 왔습니다. 저는 우루과이 사람입니다. 우리는 10일 동안 걷고 있습니다. 저 위에 부상당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비행기에는 아직 14명의 부상자가 있습니다.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야 하는데 방법을 모릅니다. 우리는 음식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힘듭니다. 언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겁니까? 제발, 우리는 걸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목동 세르히오 카탈란 씨는 이해했다는 제스처를 보이고 곧바로 말을 타고 논스톱으로 무려 120km를 달려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도착합니다. 구조 헬리콥터가 출동되어
추락 현장에 생존자까지 모두 16명이 구조됩니다. 구조 당시 로베르토의 몸무게는 44kg였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로베르토는 어떻게 살아남았냐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산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항상 해야 할 일이 있었고 매우 활동적이었습니다. 또 저는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눈사태가 우리를 덮쳤을 때 거의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로베르토, 네가 우리 모두를 위해 걸을 수 있어서 얼마나 운이 좋은지. 그것은 제 마음에 영웅적인 주입과도 같았습니다. 그 친구는 다리가 부러진 상태였지만 나는 걸을 수 있었습니다. 내 임무는 단지 내게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을 위해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산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잠, 마실 물, 괜찮은 음식이 있다면 운이 좋은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깨닫기 위해 비행기가 추락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삶에 대해 더 감사해야 합니다. 구조 헬리콥터를 기다릴 수는 있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지는 마십시오. 인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봐야 할 순간이 있지만 활동해야 할 순간도 있습니다. 나가서 내 헬리콥터를 찾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자아에 현혹되어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실패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긍정적인 일을 하여 베개에 머리를 대고 자신이 좋은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도록 하세요. 다음날 더 잘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매일 거울 속 내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똑같은 늙은이가 여전히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분은 지금도 동기부여 스피커로 활동하고 계시고 말씀도 엄청 잘하십니다. 안데스산 정상에서 이분을 설득해서 서쪽으로 데리고 간 난도는 레전드급이겠죠? 참고로 이들을 도왔던 목동 세르요 카탈란 씨는 91살까지 장수하셨고 202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늘은 올해로 50주년을 맞는 안데스 산맥의 비극과 기적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